저는 챗GPT를 믿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추천받아 2주 동안 투자를 해봤습니다. 오늘 그 과정을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챗GPT를 이용한 주식 투자 수익 실현은 가능했습니다. 약 3주 전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. 정확히 7일 뒤에 100% 오를 것 같은 주식 추천해줘. 이렇게만 물어보면 삼성전자, 하이닉스 같은 노잼 주식을 추천할 것 같아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. 난 아주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를 원해. 그렇게 명령어로 입력했습니다. 근데 돈은 소중하지 않습니까? 저는 챗GPT의 유료 구독 플랜인 플러스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심층 리서치 기능을 사용했습니다. 보다 더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답을 도출하는 대신 답변까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.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하나엔진과 인성정보를 추천받았습니다. 하나엔진은 실적 정보가 반영되어 이미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고 인성정보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로 잠깐 오른 주식이었습니다. 솔직히 콘텐츠 아니면 진짜 안 사고 싶은 주식이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빠꾸하면 되겠습니까? 바로 매수하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서 매도했습니다. 결과는 하나엔진은 4.4% 상승, 인성정보는 7.8% 하락, 손해액은 마이너스 84,779원입니다. 등락률 기준으로는 약 3.4% 손해를 봤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. 저는 콘텐츠를 위해 정확히 일주일 뒤에 매도했는데 중간에 하나엔진은 10% 이상 주가가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. 만약 진짜 투자자라면 고점에서 팔아서 약 2.8%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. 또한 3주가 지난 지금 확인해본 결과 하나엔진은 제가 주당 25,850원에 매수했으나 오늘 기준 31,600원으로 약 22% 상승했습니다. 인성정보도 2,335원에 매수했으나 소폭 상승에 2,500원까지 올랐습니다.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는 적중률이 50%였지만 3주가 지난 지금은 100%의 적중률이었습니다.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ChatGPT의 고향이 미국인데 국장이 50%면 미장은 100% 적중률이지 않을까. 좋다, 미장으로 빡없이 가자. 똑같이 질문했고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투자금을 모두 잃어도 좋으니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원해 라고 요청했습니다. 이번에도 두 종목을 추천받았는데 여기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일주일 뒤 1%라도 오를 확률이 100%인 주식을 원했는데 ChatGPT는 수익률이 100% 오를 것 같은 정말 도박 같은 주식을 추천했습니다. 하나는 뉴튼 골프 컴퍼니이고 상장 폐지 위험 경고가 떠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샤오아이라는 나스닥 상장 중국 주식인데 온갖 악재에 최근 1년 사이에 98.7%가 하락한 주식이었습니다. 아, 이런 개잡주가 다 있습니까? 눈 딱 감고 그냥 다른 주식 추천해달라고 주작할 수 있었지만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진 않기에 그냥 사고 푹 잤습니다. 다음날 쇼츠를 바로 업로드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확인하니 아니 샤오아이가 14.5%가 상승했었지 뭡니까? 떡상 냄새 맡으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. 결과는 샤오아이 11.6% 상승, 뉴튼 골프 컴퍼니 3.6% 하락, 수익은 83,153원이 났습니다. 등락률 기준으로만 본다면 약 8%의 수익입니다. 이 주식 모두 일주일 기간 내에 샤오아이는 최대 18%까지 상승했었고 뉴튼 골프 컴퍼니는 -1% 지점에서 손절 가능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.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두 주식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 1-3주 기간 내에 단타를 친다고 했을 때 매도 시점을 조금 더 잘 잡아서 최고점이 아니라 어깨쯤에서만 팔았어도 10%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그게 제일 어렵지만 말입니다. 저는 투자 및 경제 유튜버는 아니기에 챗GPT 매수법을 권장하진 않습니다. AI를 가지고 이것저것 소소하게 재밌는 걸 올리는 채널이니 구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